뉴스 초대석. 워싱턴주 국무부가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워싱턴주 신디류 하원의원에게 알아보겠습니다. 류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한국의 선거,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. 혹시 좀 듣고 네. 계셨나요? 네네, 뉴스는 들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네. 자,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워싱턴주 국무부 소식이 되겠는데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. 주정부에서 왜 이런 또 한국에 관한 행사를 추진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아시다시피 올림피아의 그 한국전쟁 메모리얼에 The Forgotten War, 그러니까 잊어버린 전쟁이라고 써 있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. 특히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 아직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. 그렇죠. 80만이 넘으셨고 90 넘으셔가지고 네.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한번 이런 1년짜리 관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. 네,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7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당시에 20세의 한국전쟁에 가신 군인들은 벌써 87세. 그래서 네. 뭐 90세 네.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. 그렇죠. 네. 이 주정부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게 정말 고맙고요. 이 프로젝트가 네. 뭐 어느 하루에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. 어떤 이벤트들이 네. 열리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. 어떤 이벤트가 네. 있습니까? 네, 그러니까 그 오프닝은 9월 14일 날 올림피아에서 오후에 하는데 그 전에 네. 벌써 그 Secretary of State Office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 전쟁 동안에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대요. 그거를 네. 열심히 모아보신 거 그런 거를 다 지금 추리고 있고. 그리고 이병아 한국전쟁 때문에 혼유라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병되신 분, 또 다들 아시는 패티서 오커너 그분, 그리고 그때 그 비행기를 만들 때 열심히 만드셨던 여자분, 이런 분들을 갖다 인터뷰를 여러 분 해가지고 네. 그걸 추려서 관람회도 만들고 그 외에도 또 이제 학생들,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에세이 컨테스트를 이번 말에 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일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6월 5일 날 11시에 포레세션도 하고 리셉션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초대도 하고 싶고 또 한인들이 그 좀 참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. 제가 그 언어의 금리를 갖다가 해도 되냐 그랬더니 허락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지금 오늘은 그 일산님으로 도와주세요 하는 제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아주 큰 행사를 주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개최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. 거기에 또 신디류 하원 의원이 한인의 입장에서 네. 이 행사를 또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니까 더 고맙네요. 네. 네. 후원의 밤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직 그 6월 중순 6.25 기념행사 조금 전에 하고 싶은데 네. 아직 이사 장님도 안 뽑은 상태고 이사님도 지금 모은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그 페러웨이 어느 식당에서 조그맣게라도 후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한국전쟁 65 레거시 하면 뭐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레거시 워싱턴 앞으로 이제 워싱턴주의 한국전쟁의 유산을 이제 남기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국무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라면 우리 한인들이 또 그 이사 운영위원회 많이 들어가셔야겠어요. 문제이죠. 많이 참여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 엑시빗이 훨씬 더 좋아지고 네. 그 외에도 그 학생들 에세이 컨테스트는 중고등 학생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학생들 모두 다 워싱턴주에 1만명이 넘잖아요. 얘네들한테 그 재료를 보내줘가지고 네. 재료를 보내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지만
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교육상으로 완전히 그 교육을 제대로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한국전쟁 6.25 학생 뭐 수필 콘테스트도 있고 뭐 미술 영화 콘테스트도 있고 정말 전시회도 있고요. 또 이 네. 교과 과정에다가 이제 이런 한국전쟁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추진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, 예.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그 휴전선 그 뭐라고 그러죠? 그 아머스테스가 65주년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 네. 9월달부터 내년 9월달까지 열심히 그 와서 방문해도 구경하지만은 잊지 말아라. 한인들이 이런 데서 이민 온 역사도 있지만은 그 한인들만이 아니라 워싱턴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했고 계속 잊지를 않을 거라 이제 이 그렇죠. 잊을 수 없는 전쟁 6.25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 우리 한인 여러분이 그 이사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까? 아무래도 그 젊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으신 분 전쟁에 대한 레거시가 있잖아요. 아무래도 네. 저희는 그 전쟁에서 다 이겨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. 저희 사람 젊을 때 경험을 하면서 다 보는 렌즈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당신의 그 목소리도 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그 메모리가 있으시면은 아니면 사진이 있으시면은 다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디로 신청하면 되겠는지요? 네,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 전화번호는 네. 206-605-1588 네. 직접 보이스메일 해주셔도 되고 그 카카오톡 해주셔도 되고 그렇죠. 만약에 정부에다 직접 연락하시려면은 360-902-4171 360-902-4171 네. 네. 자, 주 신디류 하원의원에게 직접 신청하실 분들 206-605-1588 605-1588 1588번입니다. 그리고 주정부로 직접 전화하실 분은 360-902-4171 902-417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많은 분들 이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인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. 네, 안녕하세요. 미리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 1월달부터 아직까지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주에 대한 정책론이 아니라 이제 그 저희 그 재정도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. 좀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워싱턴주 국무부가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을 워싱턴주 신디류 하원의원에게 함께 알아보는데요.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 많이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